어느 집 앞에 꽃 핀 화분이 있었어요. 그 위에는 예쁜 거 보고 가세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정성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죠. 당신께 말해주고 싶어요. 갈 길은 아득히 멀고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다고 느끼겠지만 예쁜 것, 좋은 것 보면서 가면 도착은 조금 늦어도 기분 좋게 달릴 수 있다고. 사실 그건 늦은 게 아니라고. 과정이 행복했기 때문에 둘러보며 가는 것에 기쁨을 배웠기에. 책과 음악 그리고 커피 한 잔에 윤서맘입니다. 기도해 너와 함께 걷는 이 길 끝에 누구보다 밝은 꿈이 기다릴 거야. 눈물에 지지 않아 어떤 시련에도 운명의 파도를 넘어서 손을 잡을게. 안개로 가득할 땐 서로 믿으면 돼. 아침에 닿을 때까지 가슴속에 너를 가득 품고 꿈을 향해 달려갈게. 숨이 차도록 도시가 꺼져갈 때 잠들지 못한 건 캄캄한 내일일까봐 걱정했지만 그렇게 믿을 땐 서로를 믿기로 해. 세상이 열릴 때까지 올 한 해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죠. 안 좋은 일뿐만 아니라
평온하던 일상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하나 겹칠 때도 있고 순서대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 그랬는데요. 이 나이가 돼도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는데요. 가장 가깝고 늘 곁에 계실 줄만 알았던 아빠를 수목장으로 잘 보내드리고 요즘은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다가 또 우선 멈춤, 또 잠깐 눈물, 그렇게 마음으로 하루하루 떠나보내고 있답니다. 좋아하는 게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되고 하루하루 잘만 살다 보면 갑자기 좋아하는 게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좋아하는 게 없는 그런 삶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살면서 나를 배신하지 않는 다섯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시도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공부해서 딴 자격증. 둘째는 열심히 저축한 저금. 셋째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얻은 체력이라고. 넷째는 꾸준한 독서와 어학 공부. 다섯째는 실패한 경험으로 생긴 용기. 이 중에 한 가지씩이라도 청취자 여러분도 올해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마워 추억이 되어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추억이 돼줘서 내 삶의 이유가 돼줘서 아직 난 need you 마지막이 아니라면 좋겠다. 하루 더 머물게요. 아직은 사랑이 아니지만 다가서도 더 멀어져서도 안 돼. 그대라면요, 그게 나라면요. 고마워 추억이 돼줘서 내 많은 삶에 이유가 돼줘서 아직은 난 need you 마지막이 아니라면 좋겠다. 미안해요 내가 못났죠. 단 하루도 너무 낯설고 힘들어. 나였으면 그대 곁에 머물 사람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고마워 추억이 돼줘서 내 마른 삶에 이유가 돼줘서 아직은 난 need you 마지막이 아니라면 좋겠다. 말없이 지켜봐도 행복했던 고마운 네가 곁에 있어서 그저 그것만으로 혼자 사랑했어도 난 잘 살아온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내 삶에 들어와줘서 닿을 것 같은 그곳에 있어줘서 아직은 나 love you 널 사랑해야만 살 것 같아. 마지막이 아니라면 좋겠다. 고마워 아직도 추억이 돼줘서 네 곁에
좋겠다. 낭만 닥터스의 OST죠. 돌담쥐가 부르는 고마워 추억이 되어줘서. 이 노래는 제가 요즘 계속 즐겨 듣는 노래인데요. 가사도 참 좋고 이 노래의 음원 수익은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액 기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음원을 다운받으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라는 믿음이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죄송하게도 책이 잘 안 넘어가고 요즘은 책 한 권 읽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을 휘젓는 잡생각이 많아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반드시 해낼 거라는 믿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어느 순간에 굳게 다짐한 게 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 이상으로 가족들한테 더 잘하자고. 결국 끝까지 내 곁에 남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가족뿐이라고. 돌이켜보면 내가 제일 많이 짜증내는 사람들은 가족이었다.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했다. 밖에 나가서는 어우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라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잘해줬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화만 내고 짜증만 냈다. 남에게는 내가 베풀었지만 가족들에게는 바라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가까울수록 더 소중히 대해주고 아껴주자. 꼭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곁에 남을 사람들이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자. 참 쉬운 말 같지만 대부분이 지키지 못하는 습관이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 좋은 태도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한 적이 많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듯 반대로 흘러가네. 가만히 서서 한숨만 가득 쌓이는 그런 날. 어릴 적 그렸던 꿈들은 세상에 없는 걸까. 반복된 일상은 쳇바퀴가 되어 선한 그 아래 그대만 아시는
사계절 같은 인생일 뿐이죠. 추운 날을 지나 따뜻할 거야. 언제 그래 티가 난다고 하죠.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대요.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납니다.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대요.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나고요. 청결감은 머리에 나타나고요.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납니다.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나고요.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대요.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의 아픔이 내 사람에겐 걱정거리고 아닌 사람에겐 안주거리라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티가 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 평소에 욕을 많이 하면 진짜 욕할 일들만 생기고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고 다니는 것이 결국 나를 칭찬하는 길입니다. 친정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엄마와 동생하고 발견한 메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놓으셨더라고요. 하루 세 줄, 일기로 나의 스위치를 켜라. 첫째, 가장 안 좋았던 일을 적고, 두 번째, 가장 좋았던 일을 적고, 세 번째, 내일 할 일을 기록하면 거창하지 않아도 적고 난 다음에 꽤 근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면 쉬워진다고 메모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간단하지만 저도 그래서 하루 두세 줄씩 메모를 남겨봅니다. 내일 할 일이나 오늘 힘들었던 일. 윈터가 전해드립니다. 항해. 어둠 속을 항해하는 너의 바다에 내가 잠시나마 등대가 돼 널 비춰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너도 다시 고개를 들고 너의 머리 위에 꽃핀 별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속에서도 빛나고 움츠러진 어깨에 드리우는 그림자 그건 누군가 너의 날개를 감추기 위해 어제 지난 길 위엔 너의 눈물이 남았고 재마르기도 전에 너는 다시 걷고 있지만 언젠가 마주할 그 속을 항해하는 너의 바다에 내가 잠시나마 등대가 돼 널 비춰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너도 다시 고개를 들고
아직 너의 눈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느낄 수 있어. 아름답게 피어 날 너의 내일 속 환하게 미소 짓는 너를. 멀어 보인 꿈들은 한편 남은 거리만큼 가까워졌단 걸 넌 아직은 몰랐겠지만 하나둘씩 쌓인 너의 시간은 원하는 그곳에 데려갈 거야. 어둠 속을 항해하는 너의 바다에 내가 잠시 남아둔 내가 돼 널 비춰준다면 그 순간만큼은 너도 다시 고개를 들고 한 해도 잘 항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분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읽어드리고 마지막 곡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착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돈 벌면 잘해줄게. 돈 벌면 효도할게. 성공하면 도와줄게. 성공하면 나눔할게. 돈 벌면 일하며 미루고 성공하면 일하며 외면하다가 결국에는 돈도 못 벌고 성공도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고 삶은 쓸쓸하게 지나갑니다. 간혹 바란대로 돈 벌고 성공을 하지만 이제는 이미 잘해줄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더 이상 내 곁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 돈 벌어 잘해주고 더 성공해서 나누겠다는 말보다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바로 따스한 밥 한 끼를 다정히 함께 사이좋게 나누는 것. 비록 부족하고 소박할지라도 차라리 오늘 뚝배기 한 사발을 편안히 부담 없이 함께 즐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사랑이고 함께함이고 나눔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삶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기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지나면 그렇게 밥 사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잘해줄 사람도 이미 없고 이미 때는 늦어버렸고 이미 늦었음을 아쉬워할 때는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흘려보내고 아쉬워하며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사람 옆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지금 자신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쯤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윤미래의 젊은 날의 스카이 전해드리고 책과 음악 그리고 커피 한 잔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랜 밤이 지나고 다시 내일이 찾아오면 나의 꿈은 가까워질까 내 시계처럼 난 멈춰 있을까 꿈속에 닿을 때까지 언제나